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유문화 신사고 시조 3편. 한 편도 아니고 3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 어저 내 일이야입니다. 어저, 아, 어제가 아닙니다. 아,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아, 내 일이야. 여기서 내일은 화자겠죠. 내 일이야. 그릴 줄을, 그리워할 줄을 모르더냐, 몰랐었느냐, 즉 이별의 회한, 무슨 말이냐, 회한, 조금 후회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한 회한의 정서를 표출하여 대상가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대상가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떠나가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된 것이죠. 그다음 이시라 하다면 있으라고 했더라면 가려마는 갔겠냐마는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건데 이 말이겠죠. 제일 구태야.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만약에 임을 주어로 하여 임의 행위를 강조하는 도치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어를 임으로 본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화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임을 주어로 한다, 화자를 주어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임을 주어로 하는 것은 도치, 도치법. 화자를 주어라고 하는 것은 행간걸침. 그래서 제2구태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제2구태야가 도치법은 이렇게 앞에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기억하시고, 보내고 그리는 점은 나도 몰라 하느라 인과 이별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후회와 그리움. 내용은 간단하죠. 여기 있는 도치냐, 행간걸침이냐, 요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만흥, 좀긴 작품인데 여기서는 3수, 4수, 6수만 실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고 술 한잔 먹는 거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좋은 대상 자연물입니다.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르라. 무슨 말이냐,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그리던 님이 왔을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임, 사랑이 더 크죠. 여기서는 자연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말안 한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노라. 인신전심으로 하나 된 자연과의 하나, 자연과 하나가 돼. 그러한 경지, 자연과의 무라일체. 그 다음, 누가? 삼공, 세속적 가치입니다. 보다, 낫다, 좋다 하더니, 만승, 세속적 가치입니다. 이말 아래야. 즉, 삼공과 만승보다 자연에서 지내는 이 즐거움이 더 좋다. 이제로 헤어든,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서부 허유 고사인데, 옛날에 중국 고대에서 벼슬 하지 않고 살던 선비들. 좀더 긴데 간단하지만요. 야갔더라. 왜 야갔습니까? 아, 벼슬, 세속적 가치, 만승 삼공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지냈으니까 야갔죠. 똑똑한 거죠. 임천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안가로운 즐거워. 요렇게 사수 보일 수 있고, 마지막 육수, 강산이 좋다 한들 네 분. 아, 이게 뭐 때문이다? 임금님 은혜 덕분이다. 이 말입니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마지막 일심이 사자하니, 요거는 탐관오리, 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물것 있죠. 즉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잘 물어 피를 빨아먹는 묘기인데, 즉 백성들을 처치하는 온갖 부류입니다. 그걸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즉 다양한 물것들의 열거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비판하는 거죠. 풍자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나쁜 것은 뭐죠? 복달인에 18인가 노라. 아우, 못 견딘다. 그래서 18이 못 견딘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학습활동 보시면 동동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간단히 6월, 7월, 8월 정도만 실려 있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 여러 작품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내려드릴게요. 정지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학습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